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월 14일 제주 부산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경마는 새해 첫 경마 뭐 그런대로 배당도 좀 몇 개 잡으면서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주 경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초 경마, 월초 경마긴 합니다만은 곳곳에 배당마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편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인기마에 그렇게 과신하는 그런 배팅 전략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기수들 조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예상가들이 조교 현황도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 감안해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조금 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뭐가 어쩌다며 어쩌다며 그래 봐야 그런 사람들 자기네들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조금 어깨 너머로 주워들은 지식으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월 둘째 주 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달려 봐야 되겠습니다. 1월 14일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경마 오늘 그 조금 일찍 오셔야 되겠습니다. 1경주가 11시에 출발인데, 1경주부터 한방 때려야 될 경주가 좀 생겼어요. 제가 쭉 사전 인기도도 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조철이 노리는 한방이 짭짤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주 1경주 첫 경주부터 한방 좀 찍어 먹고 오늘 배팅 자금을 좀 마련을 해서 기분 좋게 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1346, 제주 1346, 부산은 3568, 356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3경주와 4경주고요. 중간 두 개. 부산은 3경주와 8경주. 자, 요렇게 두 개를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1월 4일 금요 경마 예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협조들을 해 주셔서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저희가 몰려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피해서 좀 일찍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방송 끝나고 입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저녁 때 입금해 놓으셔도 괜찮으니까요. 꼭 입금자 명만 문자에 꼭 남겨주시고, 현금 신청은 좀 일찍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규모 경마 제주 1경주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원 이하고요. 4세 이하 편성으로 펼쳐집니다. 2번마 상명의 힘이죠. 직전경주도 우리가 세기 등급의 상명의 힘 한방으로 갖다 때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더 좋아졌습니다. 말이 김용섭 기수에서 조희영 기수로 바뀌었는데요. 조희영 기수도 열심히 타고 또 손목 힘이 좋은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조희연 기수도 아마 제주 경마에서 좀 A급 기수로 올라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번 마 상명의 힘. 자, 요놈을 대가리로. 자, 많은 마필들이 팔립니다. 많은 마필들이 팔리는데, 먼저 5번 마 담대한. 직전에 외곽을 돌다가 아쉬운 사찰이었죠. 2번 마 상명의 힘을 놓고 한구락 때려 먹는 경기인데요. 자, 먼저 5번 마 담대한. 직전에 잘하면 2차까지도 올수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일주일 만에 출제했습니다. 뭔가 좀 못마땅했다는 얘기죠. 신경호 마방에서. 자, 강수환이로 다시 갈아태워 놨습니다. 5번 마 담대한. 직전에 외곽 돌다가 좀 밀렸던 마필이고요. 6번 마 성공제일 역시도 은근하게 추임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죠. 앞선 마필들이 좀 찌부둥해지면 상명의 힘하고 같이 뛰었었죠. 직전 경주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전현준으로 바꿔놨고 자 6번 마 성공제일 추입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다. 자 7번 마 금룡포 이 마필이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는. 김일환 기수, 뭐, 거의 바지급 기수죠? 김일환 기수가 출발이 덜컹덜컹대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성민으로 바꿔놓고, 이 마필이 그 능검시에는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 발주가 늦어갖고 좀 아쉬움을 남겼었고요. 자, 이 8번마 3다 최강도 푸다닥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기습적으로 앞에 때리고 나가면 상명의 힘하고 따닥 맞건으로 들으면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9번 마 웅진기상 역시나 조희연이가 직전 경주 한타임 늦은 추입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자, 이 웅진기상에 탔던 조희연이는 5번 담대한에 기승을 했고요. 9번마 응진기상에는 안득수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후착이 결정되는 제주 1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상명의 힘이라는 쌍승식 축마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쌍승까지 연결이 가능한 그런 경주입니다. 쌍승식 대가리가 있는 경주하고 없는 경주하고 이 삼상승 구멍수가 다르죠. 쌍승에 대가리가 하나 있으면 그만큼 삼상승 구멍수도 적어집니다. 한 두어 방 정도만 때리면 이번 경주는 삼상까지 한번 돌돌 말아서 먹을 수가 있겠다. 찍어먹기 한방 2번 마 상명의 힘을 놓고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첫 경주지만 적중을 하고 오늘 하루 경주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제주는 3경주와 4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라 그랬는데요. 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레이팅 4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제주 5경주는요, 잘 보셔야 될게 인기 마필들이 1200 이하에서 뛰던 놈도 있고, 레이팅 40점에서 뛰던 놈이 있고, 레이팅 60점에서 뛰던 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 중량 편차가 상당히 큰 테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는 레이팅 60까지에서 뛴 애들이 가장 센 군이죠. 그 다음이 레이팅 40. 그 다음이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이 600만 원, 65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죠. 자, 결론은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승부를 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1경기에 이어서 또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김경유 기수가 2연승을 했는데 이번에 웬일인지 안득수 기수를 태웠습니다. 김태준 마방에서. 상대 마필들하고 충분히 견져서 3연승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3번 마 휘날리며 뭐 코스도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옆에 4번 천년약속, 5번 우리자랑 이런 마필들이 같이 옆에서 선행을 갈수 있는 마필들인데 뭐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 있는 3번 마 휘날리며가 선행을 내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는 또 선입으로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선입 다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부담 중량도 53kg죠. 승분을 했습니다만은 1kg밖에 안 빼줬어요. 핸디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승부라면은 한 4kg, 5kg, 뭐 7kg까지 빼주죠. 1kg밖에 안 빠졌습니다. 3번 마 휘날리며 눈썹이 휘날리게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릴 것 같은데요. 자, 3번 마 휘날리면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후차권에서 어떤 마필로 갖다 때릴 거냐? 자, 이 후차권이 많이 팔립니다. 많이. 안쪽에 있는 1번 마 청마 챔프, 2번 마 찬란한별, 뭐 4번 천년약속, 5번 우리자랑, 6번 서부평정, 7번 강한능력, 외곽에 10번 민영신화까지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일단 뭐 2번 찬란한별, 4번 천년약속, 그다음에 외곽에 8번 시오름, 9번 가온길, 10번 민영신화. 자, 이런 말들은 싹 꺾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뭐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싹 꺾어내면 되겠고, 그 나머지 한 너덧 마리 남죠. 1번 마 청마 챔프, 5번 마 우리사랑, 우리자랑, 6번 마 서부평정, 7번 마 강한능력, 뭐 이런 마필들인데. 자, 구멍수 깔끔하게 갑니다. 이번 메인 승부. 뭐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방이면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한 너덧 마리 팔리는 놈들 중에서 한세 마리 싹 잡아 꺾고, 두 방이면은 충분하다. 자, 두 방이면은 충분하다. 제주 3경주 오늘 메인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를 하면서 주력 한 방으로 꽂히는 예측권 20장짜리 주력 한 방. 직전 경주에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전개가 완전히 꼬였던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자, 그놈에다가 찍어 먹기 완장을 들어가는 그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1경주에 이어서, 자, 요거 3경주도 조철의 주특기인 찍어 먹기. 자, 두개 경주가 연타로 걸렸기 때문에, 오늘 제주 경마는 기분 좋게 연타 적중을 하면서 지갑 썩이만큼 돈 넣고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5가 아니라 3이죠, 3.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는 거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였고요. 자, 연타 메인입니다. 3경주 메인 먹고 자, 4경주는 배당으로 좀 한번 붙어보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4경주. 국산 5군 1000m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핀들. 자, 요번 경주는 드디어 이제 배당이 한번 좀 터지게 생겼습니다. 배당이 좀 터지게 생겼는데, 인기 1위가 어떤 놈이 팔릴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또 조철이 레이더에 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구라 찍어 먹는 제주 4경주입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로 좀 들어가는데요. 아마도 인기 1위는 근소하나마 이 찬스왕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가 될것 같습니다. 휴양 갔다 와서 이제 두 번째 경주인데요. 자, 이 마필도 선출전개가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문현진이가 앞선에 선입전개하면서 한 3반매, 4반매 꽃자리 잡고 기가 막히게 선입전개를 했었는데 3착으로 따여버렸어요. 자, 요번 경주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세 번째 경주인데, 자, 보여줄 거는 일단 다 보여줬다. 보여줄 거는. 그래서 2번만 찬스왕, 대가리로 팔리지만 너무 믿지 말자.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1번만 리듬 스타도, 직전 경주는 상대가 원캉 셌죠. 제주 마지협회장 배경주입니다. 거기서 뭐 대차로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5차, 다른 놈들 전부 앞에 가고, 하지만 하위군 마필들 중에서는 착승을 지켰던 마필이 1번만 리듬스타고, 기습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죠. 곽영남이 또 미친 듯이 채찍 휘두르면서 때리고 나갈 수도 있겠고요. 자, 부담 중량이 좀 높기는 하지만 5번마 추적자, 5번마 추적자 임재광 기수가 타고 있는데요. 직전에 뭐 요놈 역시도 상대가 좀 셌습니다. 거의 다 와서 4착으로 밀렸는데, 자, 요 마필은 여러분이 잘또 보셔야 될게 레이팅 60점에서 뛰었습니다. 자, 2번마 찬스왕은 레이팅 40점에서 뛰었습니다. 잘 받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8번마 안덕최고라는 마필, 8번마 안덕최고. 직전에 강수환 기수가 무리 없이 선입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4kg가 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9번마 절대 권력입니다. 9번마 절대 권력. 이 마필도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인데, 이 이동준인가요? 이 동준이가 양 말머리가 아직 좀 꼬마티가 나죠. 차라리 김다영이가 훨씬 낫다. 절대 권력에는 한상배 조교사가 오랜만에 또 다영이를 태워놨습니다. 자, 9번마 절대 권력. 자, 이 마필도 입상권에 한 자리 다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 외의 마필 중에서는 4번마 제왕의 보배 정도, 7.75 감량 이점이 있는 직전에 인기 2위 최저배당 팔리고 풀어줬던 마필인데, 자, 요번에 원유일이의 7kg 감량은 크죠. 자, 4번마 제왕의 보배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뭐싹 꺾으면 되겠습니다. 싹 꺾으면 되겠고, 조철이 언급을 해드린 한 6마리, 7마리 되죠. 그 중에 우리의 메인 승부 때릴 놈, 달러박스 한 놈이 쌍승시까지 대가리 왔다.
쌍증시까지 대가리 왔다. 그런 놈이 한 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기 1위 팔리는 2번마 찬스왕. 이것도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와봐야 후차권이다. 와봐야 후차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인기 1위를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 한 놈,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 고배당 노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넘버 4, 4경주입니다. 배당을 노리는 경주, 예측권 20장, 딱 걸린 한 놈, 달러박스 놓고 때린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처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2등급이고요. 1110m 레이팅 10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오늘 제주경마 승부처는 4개 중에 3개 경주가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의 포인트는 구멍수를 어떻게 줄이냐. 구멍수를 어떻게 줄이냐. 다음에 대끼리 준대끼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번 육경주도 역시 대가리를 놓고 때릴 만한 놈이 한 놈이 서 있다. 자, 바로 안쪽에 전현준이의 2번마. 화양연화죠, 화양연화. 요놈을 놓고 완짱입니다. 찍어먹기 한방. 제가 요 위에 돈질하기 딱 좋은 한방이라고 제가 지금 올려놨죠, 레이스 포인트에. 우리 조철 스타일의 회원님들은 빠따가 좀 세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굳이 고배당 승부가 아니래도 찍어먹기 승부도 상당히 즐겨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고배당을 좀 노리고 싶은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조철이라는 예상가 자체가 999 배당을 노리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5배에서 20배, 5배에서 20배, 요 배당에 보일 때 저는 승부를 하는 그런 예상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깝깝한 예상가니까 맞지를 않는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육경주는요, 예측권 20장 한방 좀 돈에 힘을 주고, 돈질에 힘을 주고 한번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2번마 화양연화죠. 2번마 화양연화. 직전 경주에 뭐 아주 대차로 벌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역시도 레이팅 100점이었는데, 부담 중량도 아직 53kg, 뭐 적정 중량이고, 안쪽에서 선행 가는 놈들, 1번마 왕의 기한, 5번마 오라전설, 뭐 7번마 9억불, 이런 애들이 앞선 경기에 붙을 마필들인데, 2번마 화양연화가 얘도 순발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지지고 나가서 선행 가도 되지만 얘는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100m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얘도 제주마 더비에도 나갔던 그런 마필이죠. 자, 2번마 화양연화는 한구라 때려 먹을 찬스를 맞은 가운데,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4번마 제천대성이죠. 4번마 제천대성. 직전 경주에 가는 대로, 마필 가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가리 쳐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레이팅 125점까지 편성이 됐던 그런 경주인데요. 단지 부담 중량이 8개가 올라갔습니다. 8개. 부담 중량이 조금 부담이 가죠. 부담 중량만 아니면
제가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부담이 가지만 박병진에서 임재관 기수 4번마 제천 대성이고요. 5번마 오라전설입니다. 5번마 오라전설. 아무튼 오라자 들어가면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주경마장 11월 달에 농림부 장관배까지 내보낼 그렇게 잠재력을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5번마 오라전설. 직전 경주에도 출주 공백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장관배 나갔다가 이때 농림부 장관배 3착 했었죠. 농림부 장관배 나갔다가 좀 휴양 갔다 푹 쉬고 직전 경주 나와서 곧바로 또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본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다. 4번 제천대성, 5번 오라전설. 자, 요두 마리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6번 마 신의 장군이라는 마필도 이 인기 마필들 삐덕삐덕 하면은 바로 나윤아 기수가 뒷머리 휘날리면서 갖다 날라 들어올 수 있는 취급으로 날라 들어올 수 있는 6번 마 신의 장군. 자, 레이팅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나름 센 등급에서 뛰었죠. 레이팅 120점까지 있잖아요. 2번마 화양연화는 레이팅 100까지. 제천대성, 4번 제천대성은 레이팅 125. 그죠? 5번마 오라전설도 레이팅 100. 이놈은 조금 더 높은 금이에요. 레이팅 120에서 뛰었어요. 그래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취입으로 때리고 올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7번 구어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초강수에 이어서 은근한 모습으로 입상을 했던 원유일이의 7번마 구억불. 자, 4억치로 감량해. 자, 오늘 원유일이가 알딸딸한 말에 많이 탑니다. 자, 요거 현장에서 승부 의지 확실히 조철이 챙길 거고요. 마지막으로 8번마 판치입니다. 판치. 이 마필은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니까 자기가 마음먹고 때려서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예상가들은요, 아주 계륵 같은 말입니다. 빼면은 찝찝하고, 놓고 때려도 찝찝하고, 그런 말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런 말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8번마 판치입니다. 언제든 2등급 요 정도 편성에서는 한 방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꼭 눈여겨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론은 2번마 화양연화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 2번마 화양연화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 만에 하나 4번마 제천대성의 현장에서 컨디션이라든지 돌아가는 상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4번마 제천대성을 놓고 때린다. 비록 8kg가 올라갔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2번 화양연화를 놓고 무난하게 찍어먹기가 들어갈지 아니면 4번마 제천대성을 놓고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갈지, 자, 현장에서 한번 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부산 육경주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이 찍어먹기 승부가 난라박스로 바뀔 수도 있겠다. 자, 현장에서 정확하게 조처리, 상황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멋진 마법 한번 날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 제주 육경주, 찍어먹기 승부 한 방짜리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으로 때리는 제주 육경주까지 자, 오늘의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는 오늘 부산 경마 3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산 경마 3경주부터 3, 5, 6, 8
3568. 자, 이렇게 4개 경주인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6권 1400, 별정 A형이고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 부산은 첫 경주, 3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혼전입니다. 혼전. 어비스탄 마필들의 혼전 경주인데, 자, 2번 마 챔프고, 2번 마 챔프고죠. 현장에서 글쎄요, 얘가 대가리가 팔릴까요? 아무튼 인기 마필로 팔릴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인기 12위 바닥이었습니다. 인기 12위 바닥. 백판이었는데, 1번 게이트에서 꼭 잡고,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직전 경주는 인기 11, 12, 13위가 들어왔네요, 보니까. 복승식만 689배. 난리가 났던 그런 경주죠. 자, 이렇게 고배당을 때리고 들어왔던 마필들은 대부분 연투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 꼭 그게 뭐 기준은 아니지만, 고배당이 터졌을 때는 뭔가 상황이 있죠. 인기 마필들이 경합을 했다든지 낙마를 했다든지 뭐 졸전을 펼쳤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때 고배당이 터지죠. 예를 들어서, 아, 요놈을 숨겨놨다가 내가 쏴먹어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갖고 나온 그런 고배당은 사실 성공, 메이드 될 확률이 50%도 안 되죠. 자기는 들어올 수 있어도 세트로 들어와야 먹을 거 아닙니까? 단승식 배팅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소스라는 거는 항상 힘이 들다. 그래서 소스 경마 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예상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스 경마 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 있어요? 뭐가 간다 그러면 일 놓고 간다 그러면 일 놓고 때리면 되지. 그 소스 경마 그래서 일 놓고 간다 그러는데 조철이 만약에 나는 일 꺾고 간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물론 소스 경마 하시는 분들도 조철의 문자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일을 꺾고 갔는데 소스가 일이 나왔어. 그러면 제 거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스 경마는 죽든 살든 소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스 경마는. 그래서, 아, 소스 경마는 진짜 안 되겠구나. 많이 죽어보고 깨져보고. 조철이 마판 지금 25년이 넘었는데 소스 경마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마주고, 조교사고, 기수고, 제가 소스 경마 안 해봤겠어요? 돈이 없어, 나이가 어려.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소스 경마로 1,000만 원 먹으면 그 다음에 1,500만 원 뒤지는 게 소스예요. 그래서 소스 경마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당장은 이길 수가 있어도 그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2번 마 챔프고, 아무튼 요거 현장에서 인기가 상당히 과하게 실릴 것 같은데, 저는 좀 충분히 꺾어질 수가 있겠다. 그다지 능력이 세다고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요거는 노려볼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노려볼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1번 마 윈드크로스, 1번 마 윈드크로스부터 7번 마 킹그레이스까지, 7번 마 킹그레이스까지, 거기에 9번 마 블루캡틴, 12번 담양돌풍까지 뭐 하나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거는 배당판도 무조건 이건 10배 이상 나올 그럴 마필입니다. 자, 요 중에 하나 딱 직전 경주에 좀
노렸던 마필인데요. 1400경주거리가 딱입니다. 딱. 1400경주가 딱 걸린 한 마리. 아마 2번 마 챔프고에 인기가 실리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배당이 좀 상당히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승기수도 준비를 잘 해놨고 상대가 그렇게 세지도 않습니다. 훈련도 잘 해놨고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아나짜리 달라박스 한 놈. 3경주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직전 경주는 초반에 쭉 잡고 늘어지면서 탕색성 경주로 간을 봤던 한 놈이 있는데 이번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러 박스 한놈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요거 쌍승시까지 노려볼 만한 잠재력이 있는 한 놈이 딱 걸렸다. 요거는 무조건 왔다.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요놈 놓고. 여러분들은 배당이 좀 나오는 삼복승이기 때문에, 마번이기 때문에, 삼복승까지 꼭, 이놈 놓고는 삼복승까지도 여러분들이 후차권에 좀 연결을 해가지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기대하셔도 좋고요. 중배당, 고배당까지 붙여갖고 먹을 수 있는 2번 마 챔프고를 세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혼전 접전이지만 조철이 노리는 한놈 1400 경주거리가 딱 걸린 요놈한테 놓고 때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부산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이번에 조철이 월요일 날 추천을 드렸던 인디언 파티가 출주가 취소가 됐는데요. 뭐 조교가 조금 약하더니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놈이 안 나와도 그놈이 안 나와도 또 노릴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국산 5군 1400인데요. 자 이번 경기 역시도 달러 박스입니다. 5번마 대호전설 5번마 대호전설.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 갈 겁니다.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워낙 여유로운 선행 경주를 펼쳤던 2위권하고도 차차를 좀 벌리면서 들어왔던 5번마 대호전설이 자 이번 경주 아마 대가리로 팔릴 건데 불안합니다. 안쪽에 있는 3번마 히트 더 로드 9번마 하늘전사 그죠?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좀 비빌 수도 있겠고 경주거리도 1200에서 1400으로 늘었고 그래 봐야 이거 승군마고 여러 가지로 빨간불이 좀 켜질 수 있는 부산 5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마 대호전설을 때려잡으러 갈 놈이 한 놈이 있다. 한 놈이 있다. 제가 이거 수요일 날 수요 프레시에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 있죠. 달러박스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 5경주는 추천을 드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 변함없이 현장에서 그놈을 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쇼프레시 아직 청취를 안 하신 분들은 부산 오경주는요, 어제 거 쇼프레시를 한번 돌려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사이즈가 분명히 5번 대호전설 정도는 껌으로 보면서 때려잡을 놈이 한 놈이 있다. 그놈을 대가리로 공략을 하는 경주가 바로 부산 오경주다.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죠. 자, 부산 오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아마 역상승식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승부처가 될 겁니다. 자, 부산 오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핸디캡. 자,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이게. 제가 이거 메인 승부를 아까 잠깐만요. 야, 이게 잘못 표시가 됐나? 부산이 3경주하고 6경주인데, 여기 8경주라 그랬죠, 아까. 6경주입니다, 6경주. 아,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깐 요거 좀 고쳐놓을게요. 38이 아니라 36입니다, 36. 네, 3경주. 6경주. 요 아래 요 빨간 거 메인 승부 써놨죠? 3경주, 8경주가 아니라 3경주, 6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이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는 달라박스가 많죠. 제주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좀 많고. 자, 제주 6경주. 이번 경주도 완전히 혼전입니다. 이 부산 6경주도 혼전 접전인데요. 자, 먼저 1번마 닥터 패션이죠. 1번마 닥터 패션. 자, 1200 단거리를 노리고 나온 말 중에 한 말입니다. 일단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자, 서승훈 기수에서 이제 최시대로 바꿔놨는데, 직전 경주에도 선행을 편하게 갔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그런데 바닥을 쳐요. 뭐, 비록 착차는 별로 없었지만, 쪼그러졌어요. 거기에, 3번마 로키스카이라는 마필도 슬금슬금 갖다 붙으면서, 뭐, 외곽 빠닥기가 좀 있지만은, 선행을 가는 놈이고, 4번 금화사이틱도 빨리 붙는 마필이고, 5번마 치트키도 선행 출항이 나왔다가 직전에 찌그러졌었고, 자, 이 외곽에 8번마 온누리질주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고, 여러 대의 마필이 선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 1번마 닥터 패션이 좀 괴로운 경주가 되겠다. 아, 저는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게 인기 1위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기 1위가 갈지도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뭐 상당히 좋으면 일단 1번 게이트에서 아주 출발이 빠르기 때문에 편하게 통하고 튀어나가면 그대로 꽂을 수도 있지만, 대가리로 놓고 따리기에는 좀 부담이 간다. 자, 3번마 로키스카인데요. 얘가 대가리 팔릴지 모르죠. 김초록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페로비치 기수에서.
부담 중량이 조금 발목을 잡는 느낌이 있어요. 57.5kg인데 경주 거리는 뭐1200 적정 거리고. 자, 이놈도 선행을 편하게 가기는 틀렸죠. 천상 선입으로 가야 되는데. 선입으로 갈때 로켓스카이하고 선행으로 갈때 로켓스카이하고는 걸음이 분명히 차이가 좀날 건데요. 부담 중량도 그렇고. 자,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4번마 금화 사이킥입니다. 서강주 기술을 태워놓고 감량을 받았어요.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로키 스카이에 붙여갖고 최저 배당이었는데 이빠이 갖다 들이댔죠. 그야말로 빨랫줄 쥐어짜듯이 짜갖고 들이댔는데 경주 거리가 뭐 동거리 1200이긴 합니다. 부담 중량 2점이 있고 단지 꼬마 기수라는 눈에 보이는 인기마에 꼬마 기수를 태웠다. 뭔가 좀 김영관 마방에서는 금화 사이킥에 대한 믿음이 좀 덜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감량 기술을 태워서 좀 최선을 다해 보려 그러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또한 마리 8번마 온누리 질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게 엄청 바람이 불더라고요. 온누리 질주. 대끼리 갔었죠, 대끼리. 우리는 석세스 마초의 스마트 모더 한 8배 나왔는데요. 짭짤하게 한방 먹었죠. 얘가 대끼리 팔렸어요, 온누리 질주가. 왜 팔렸을까? 우리는 뭐 아무튼 시원하게 꺾고 갔는데. 자, 8번마 온누리 질주가 이번에는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나왔습니다. 1600이 아니라, 1800이 아니라, 예, 1200이죠. 얘는 직직전 경주 코리안 더비에도 나갔던 그런 마필이고, KRA컵 마일즈에도 나갔던 마필입니다. 아무튼, 센 구미에서 성적은 못 냈지만, 많이 나갔던 그런 마필이다. 줄어든 경주 거리가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 한 마리 더 하면, 이제 앞에 가는 마필들의 지금 우당탕 쿵탕하고 비비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1200이니까 어쩔 수 없죠. 딱한 마리 추이평 마필이 7번마 라운드 파워입니다. 라운드 파워. 조인권위에서 진겸이로 바꿨는데 차분하게 이놈은 1200이긴 합니다만은 선행마들이 비비는 순간 7번마 라운더 파워한테도 기회가 온다. 하지만 일자로 서갖고 가는 그런 일렬 종대로 가는 게임에서는 7번마 라운더 파워가 올라오기에는 기대난망이고, 하지만 앞에서 뭉쳐가는 그런 경주에는 7번마 라운더 파워한테는 더 없는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요 정도 마필로 6경주 승부 단평을 좀 해드리고, 각자 한두 개씩 좀 불안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불안한 구석을 해치고, 이 정도 구미에서는 얘가 대가리다라는 확신이 딱서 있기 때문에, 조철에 촉을 믿고, 눈을 믿고, 뭐 훈련은 다들 잘 시켜놨지만은, 조철의 눈깔이 맞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남들이 인기 1위로 보는 말은 분명히 조철이 노리는 말이 아니다. 아닐 것이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날라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 별점 B형이고요.
마지막 부산 팔경주는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찍어먹기 한방. 직전 경주에 우리가 놓고 때렸던 3번마 월드 체인지. 거기에 한방 붙여 먹었던 쿨가입. 배당 짭짤했죠. 한 6배 정도 나왔었는데. 지난주에는 또 쿨가이가 인기 한 2, 3위 팔렸는데, 제가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부터 추천을 드렸죠. 쿨가이. 놓고 때리면서 또 메인 승부로 적중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월드 체인지가, 직전에도 유현명 기수가 선입전개 잘 하면서 기대대로 잘 뛰어줬고요. 뭐 이번 경주도 부담중량이 올라간 거 말고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뭐 57kg 충분히 저는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주거리도 1800뭐 계속 뛰어왔고, 3번마 월드 체인지, 3번마 월드 체인지.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마필인데요. 후차권에 보면 먼저 1번마 쾌한한금 직전에 대가리 치고 승분했는데, 뭐 이거 되겠습니까? 직전에 편성이 워낙 약했던 그런 편성에서 대가리 치고 온 놈이기 때문에 얘까지 신경 쓸 그럴 겨를은 없는 것 같고. 자, 4번마 파이널 프론트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5군 약편성에서 우승하고 올라온 4번 파이널 프론트도 이제 4군에서는 좀 신고식을 좀몇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6번마 정수시대. 자, 요놈도 58kg 갖고는 기대난망이다. 꺾고 갑니다. 뭐 1번, 4번, 8번, 아, 6번, 1번, 4번, 6번. 거기에 뭐 2번만 영봉산도 아니죠. 다뛴것 같아요. 요하니스 태어나서 앞에서 뭐 열심히 밀어보다가 뒷구녕에 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 6번. 자, 이런 네 마리는 싹 꺾고 갑니다. 꺾고 가고. 3번만 월드 체인지를 놓고 그러면 한 5마리 정도가 남는데요. 네, 5번마 승리토트. 직전 경주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최저 배당으로 아마 팔렸을 겁니다. 이빠이 들이대고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김태현이 태우면서 감량 이점이 조금 생겼습니다. 조금 한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라이스마방에서 김태현이 다실바 기수의 7번마 매직 플라잉이라는 마필도 선행을 갈수 있는 이점이 있죠. 7번마 매직 플라잉. 5번 승리토우트보다는 출발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7번마 매직 플라잉. 거기에 직전에 외곽 후미권 돌면서 아쉬움 남겼던 유현명이에서 박제이로 바뀐 요즘 뭐 핫한 기수죠, 박제이. 전개를 좀 무리하게 펼쳐갔던 8번마 트라이엄프 킹. 거기에 늦바람에서 뱃길이 불어먹었던 9번마 에이스체파. 박제인은 8번에 갔고, 이제 요거 에이스체파에서는 진견이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마 닥터테이크 역시도 꾸역꾸역 뒷심이 좋은 마필이죠. 1800에서는 성적이 좋습니다. 3연속 입상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5번,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자, 찍어먹기 한방. 어느 놈을 지우고 어느 놈에다 갖다 때릴 것인가? 선택만 남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8경주. 이미 뭐 조철은 찍어먹기 한 방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경주고, 요 중에서 두 마리는 무조건 꺾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도 짭짤하게 나올 것 같은 부산 8경주
찍어먹기 역시도 현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 팔경주는 3번마 월드 체인지를 놓고 제대로 걸린 놈한놈 완짱으로 갖다 때려 조지면서 오늘 금요경마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4일 금요경마 예상,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고 내일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뵐 건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ARS나 그다음에 전화기 1877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자마자 입금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가장 고맙겠고요. 내일 혹시 입금하시는 분들은 좀 아침 일찍들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 명을. 그리고 제가 이 광고판이 여기 지금 없는데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월정액은 15만 원입니다. 월정액. 월정액 제가 다음 주는 그걸 이렇게 안내 브로셔를 만들어서 올릴 텐데 12회입니다. 12회.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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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토일. 4주. 4, 3, 12, 12회. 아마 문자 1회에 한 12,000원, 13,000원 꼴될 겁니다.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되는 거니까 월정 신청하실 분들은 15만 원이다. 12회. 그거 참고하시고, 계좌는 뭐, 지금 쓰는 이 신한 계좌도 있고, 새마을 계좌도 있고,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4일 금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승부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제주 1346, 제주 1346, 부산은 3568, 그 중에 제주는 3경주와 4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4일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